있어. 3, 3, 2, 1. 다시 반복. 아, 2번으로 하니까. 아, 4번이라니까. 누를 때 이제 건반을 같이 누르지 말고 눌 딱 곡 음만 눌러요. 5번, 2번, 1번, 4번. 4번, 4번. 네, 그렇게. 엄마 한온부터 먼저 시작해봐요. 자, 한온, 한온 2번. 할 때 손가락을 조금 더 들어봐요. 천천히 하는데 손가락을 최대한 높은 들어봐요. 연습하는 거니까. 아니 그러니까 손가락을 손목을 들지 말고 손가락을 누르면서 누르고 있는 손가락만 누르고 나머지는 다 들어보는 거예요. 대충 치면은 틀리게 연습을 하게 되니까 틀리면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. 한온 2번 부점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. 부점 딴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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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한온을 하겠습니다. 다음은 찬송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. 오른손만 한번 해요. 오른손만. 그 손가락 번호를 내가 몇 번 손가락을 사용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마디 단위로 고요한 밤 몇 번 손가락으로 시작할 거예요? 3번. 자, 여기 고요한 밤 파솔파레를 쳐야 되는데 몇 번으로 시작해야지 제일 손가락이 편할지. 그다음 계속 어둠에 묻힌 밤은 몇 번 손가락? 5번. 예, 그다음에 예, 거기까지 잘했어요. 그다음 주의 부모 앉아서 주의 부모 앉아서 몇 번으로 시작할까? 3번. 3번으로. 그렇지. 주의 부모 할 때 3번 다음에 몇 번 손가락? 5번. 그다음에 아기 잘 도장자를 어떻게 할 거야? 3번으로 가서 네. 아기 잘 도장자
아니죠. 거기 그 다음에 5번 손가락을 생각해요. 아니 근데 그것도 1번으로 1번 라. 네, 그렇게 다시 한번 시작. 3번으로 4번 둘 셋 다시 한번 아기자기 시작 둘 셋 둘 셋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바꿔서 5번으로 시작하세요. 5번으로 자 여기서 C 플랫을 5번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 2번 1번 그 다음에 잘도 잔다를 8을 4번 손가락으로 하는 거. 아니, 그 도는 2번 손가락으로. 네, 그렇게 아기 잘 도전다부터 한번 해보세요. 아기 잘 도전다부터. 아기 도도 도를 3분으로. 4번 네 그렇게 아기 잘 도전다만 한번 해보세요. 아기 잘 도전다 C부터 C 플랫을 새끼손가락으로 4번 4번 3 2 1 다시 반복 자 C플랫 새끼손가락 아 2번으로 하니까 아 4번이라니까 누를 때 이제 건반을 같이 누르지 말고 눌 딱 곡 음만 눌러요. 겹쳐 눌러서 4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시작 3번 한 번 더 새끼손가락 2번 4번 3 2 1 오케이 저 거기를 지금 했던 부분만 마지막 두 마디만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. 마지막 두 마디만 여기 아니 마지막 두 마디 아기 잘 도전다만 여기 아니 아기 잘 도전다로 엄마가 진짜 제일 못하잖아 지금 여기 두 마디만 자 이게 두 마디인가 한 네. 마디지 아기 잘 도전 다까지가 두 마디예요. 자, 새끼손가락 오른쪽 새끼손가락 갖다 대고 자 왼손 반주 넣고 4번 다시 F 3번 2번 마지막에 네 마디를 한번 해볼게요. 반주 넣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3번
오른손 3번. 4번, 4번, 타 4번, 2번, 1번. 자, 그렇게 연습하세요. 그렇게 연습하세요, 이제. 엄마, 어려우니까 엄마 여기다 손가락 번호 다 적어놓으셔. 다른 거는 어렵지 않은데 요 맨 마지막이 어렵잖아요. 위에다가 손가락 번호를 적어놓으셔. 아기 잘도 잔다 할 때 아기 위에다가 3 3 어 3 3 5 5 3 1 3 1 1 2 4 2 4 그렇게 적어놓으셔요. 요렇게 해서 연습하세요. 네. 자, 엄마 이제 손가락 번호 적어놨으니까 맨 마지막만 한번 해보세요. 손가락 번호 보면서 이대로 3, 5, 3, 1, 2, 4. 아예 또 틀렸네. 2번. F를 갖다가 8을 갖다 4번으로 치고 3, 2, 1 아 이거 반주할 때도 이렇게 확실하게 끝내죠. 얼버무리지 말고. 그리고 이제 할 때 새끼손가락을 지난번에 말했듯이 새끼손가락을 붙이고 있어요. 그러면 이 음을 계속 울리게 한 다음에 더 해보시오. 마지막 마디만 한 번 더 해보시오. 4번 2 3 2 1 수고하셨습니다.